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PBA 남자 결승에서 마미캄 선수가 친 배치를 당구박사 앱에 수록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실행하면 프로샷 있죠? 프로샷. 그리고 PBA 위닝샷.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미캄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구박사 무료 앱에는 프로샷 메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료 앱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는 프로샷 메뉴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미캄 선수하고 옥태준 선수의 게임을 봤는데요. 마미캄 선수가 지금 마지막 챔피언 포인트가 이런 뒤돌리기입니다. 아, 그 전에 당구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를 구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오전 2시 31분, 그러니까 새벽 2시 31분에 수원에서 당구박사의 당구레슨 마스터를 구입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네요, 어제. 어제 오전 10시 26분, 아,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 10시 26분에 구입해주셨는데, 우편 번호가 641-837.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인 것 같더라고요. 창원에서 당구박사의 당구레슨 마스터를 구입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밌고 유익한 매치를 수록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뒤돌리기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뒤돌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키스 위험도 있었고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마미캄 선수가 챔피언 포인트를 딴 마지막 14이닝에서 첫 포인트를 투뱅크샷 걸어치기로 득점을 했는데 그게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샷이어서 당구박사 앱에 보면 프로샷에 들어가면 챔피언 포인트 말고 재미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기억에 남는 배지를 PBA 에필로그 그리고 LPGA 에필로그로 수고를 했거든요. 마미캄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딴 마지막 14이닝이 4득점으로 챔피언이 됐는데요. 이렇게 득점을 했습니다. 앱에 수록한 후에 저도 한번 연습을 해보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공이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좋은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이거를 몇분 만에 맞출 수가 있을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맞을 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런 배치가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득점할 수 있는 배치인데요. 마미캄 선수처럼 멋있게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키스를 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뭐이 배치도 나쁘진 않지만 마미캄 선수는 여기에 멈추는 게 좀 더 세게 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 다음 배치는 뭐였나 하면 마니카 선수는 노란공이 여기까지 갈 정도의 힘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된 후에 이런 배치가 썼습니다. 자주 만날 만한 벽돌리기 배치인데요.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볼 시스템을 좀 이용한다면 노란 공은 2에 위치 있고 빨간 공은 1.5 그리고 내 공과 노란 공은 1.5 3 5 5의 조합이네요. 볼 시스템 상으로 5로 치면 5의 조합으로 치면 득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6으로 치겠습니다. 부드럽게 치는 대신에 6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득점이 됐습니다. 마니캄 선수는 이렇게 역돌리기로 득점을 했을 때 다음 배치가 노란 공은 여기 저보다 좀 더 세게 쳤나 보네요. 빨간 공은 여기 그리고 내 공은 여기에 썼습니다. 이 배치가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치면 내가 챔피언이 된다. 1억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쳐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피션째 20포인트에 떨어지면 됩니다.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키스 위협이 많은 배치였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거나 얇게 쳐야 되는데 얇게 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나는 챔피언이 못 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끌어쳐서 쳤는데 짧게 실패했죠. 상단 당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아쉽지만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짧지만 마니캄 선수가 챔피언이 된 챔피언 포인트를 수록했다는 것과 마지막 이닝에서 4연속 득점을 하면서 만났던 배치, 4개의 배치도 수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구박사의 당구레슨 마스터 구입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당구박사가 당구 점수판을 예전에 출시했다가 버그를 잡기 위해서 잠시 판매를 중지했었는데요. 이번에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출시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당구박사 검색하시면 당구박사가 만든 앱, EPS 매니저, 당구박사, 레슨 마스터, 그리고 무료의 당구박사 공부를 했어요. 더불어서 이제 당구박사 당구 점수판도 검색이 될 겁니다. 현재 가격은 13,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서 점수판의 가격도 조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점수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점수판으로 사용하기에는 시프라고 기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더 좋은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의 당구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